술을 절일 때는 일단 소금을 좀 간간하게 해서 소금 물을 만들어서 이 소금을 녹인 거에 한번 이렇게 살살살살 빨리 절여지라고 반틈 갈라서 무가 이렇게 좋아요. 엄청 맛있어. 연해. 세 번 정도 헹궈주면 됩니다. 후추김치 완성입니다. 자, 버무려주세요. 자, 두부를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요 콩은 뭐 밤새 불리셔도 되고 요즘 같은 시간은 한 5, 6시간 불리면 충분히 부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갈아주세요. 콩을 갈아서 이제 망에 걸러야 되는데 요거는 세탁망이거든요. 세탁망 촘촘한 거. 요 다이소에 가면 2,000원인가 뭐 1,000원인가 그래요. 이쪽으로 살짝 옮기고 콩 불려가 갈아가지고 그냥 세탁망에 이렇게 넣고 조물조물 콩은 어디서 구입하나요? 콩은 이제 국립 농산물 가야 되죠. 아니 콩은 이제 뭐 대두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아마 시골에 계신 어머니들 계신 분들은 이런 콩이 다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보내줘서 슈퍼에 파나요? 아, 슈퍼에 팔아요. 이렇게 하면은 콩물이 엄청 진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 두 번 정도 해야 돼요. 콩국수는 끓여서 갈아야 되고 삶아서. 두부는 반대예요. 삶기 전에 걸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편한 거네요. 네. 엄청 간편하죠. 이 정도면 한 번 더 걸러낼게요. 비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 봐봐, 여기 첫 번째 물은 엄청 진해요. 아, 지금 육안으로는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은 진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 양을 첫 번째 반 정도 해야 되겠죠.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뭐 콩 껍데기 벗겨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요즘은 믹서기가 좋으니까 훅 갈아주세요. 비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오, 맛있겠네. 예, 비지로도 비지찌개도 해먹고. 지금 일단은 거품을 한번 걷어주세요. 이렇게 또 찌꺼기가 요게 이제 망해서 또 새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면보로 하면 좀 힘들거든요. 면 잘 안 짜지니까. 근데 요렇게 해서 한번 요렇게 걸러내면은 간단하죠? 요게 이제 막 끓기 전까지는 계속 안 저어도 돼요. 요렇게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이제 콩물을 끓이는데 콩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이 간수를 넣을 건데 요것도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한 5천 얼마? 그러니까 요거는 간수는 이렇게 사서 쓰니까 정말 두부 만들기가 편해졌죠. 간수를 사서 쓸 수 있으니까. 불을 끄고 이제 간수를 조절해가면서 넣으니까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잘 되죠. 이거 순두부 되죠. 예, 이제 그만 넣. 요 상태가 되면 그만 넣어야 돼요. 저희는 요 떡지는 대나무 찜기로 할게요. 따로 두부 틀이 없어서. 야, 간수 치는 게 중요하네. 그렇죠. 간수를 상태를 봐가면서 쳐야 돼요.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아, 이거 집에서 먹는 거 그냥 누를 필요 없어요. 아, 두부를 안 누른다고? 네, 네. 그 두부가 이제 응고되겠죠. 일부러 누를 필요는 없어요. 두부가 다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대로 잘라서. 와, 고소한 냄새가.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잘라서 먹어요. 자, 오늘은 두부하고 수육하고 김치하고 삼합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기가 막히네.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뜨거울 때 두부 한 개 먹어볼래? 아, 요거는 달기 약수 받아온 거예요. 저는 요걸로 닭백숙을 주로 하는데 이제 우리는 수육하는데 한번 넣어서 해보려고. 무 좀 넣고요. 한 반개 넣고요. 대파도 넣고요. 된장은 많이 풀지 말고. 뭐 요 한약재랑 감초 아니 이거 월계수에 주셨거든요. 이것도 좀 넣고. 아주 맛있는 부위를 주셨네요. 기름이 적당히 들어간. 칙칙칙칙 도 추가 돌아갈 때 한 5분 있다가 꾹 꺼서 뜸 들이고
적당하게 해줄게. 이거 심으면 대파 되잖아요, 뭐. 응? 요걸로 또 파김치 담으면 맛있거든요. 대파가 작은 거구나. 네, 그치. 웬만한 쪽파보다 더 맛있어요. 근데 쪽파는 요만큼도 안 되는 게 엄청 비싸. 12,000원이야. 별로 좋지도 않은데, 상태가. 근데 야는 3,000원? 파김치에는 풀국을 따로 안 넣고 촉촉하게 육수만 조금 넣습니다. 육수를 넣으면 맛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새우젓, 멸치액젓, 그 다음에 매실, 간을 한번 보고 물엿을 살짝만 넣으면 이제 좀 고춧가루에 윤기도 나고 수육 그 칙칙대기 시작했죠? 수가 돌아가기 시작해서 한 5분 후에 수 고뜸을 드리겠습니다. 딱 됐습니다. 육수를 부어주시고요. 된장을. 자, 그 다음에 호박 넣어주세요. 부들부들해. 끓이면 더 부드러워지겠죠? 아시는 사장님이 준 건데, 소고기도 좀. 오늘은 소고기 된장찌개. 자, 두부도 넣고, 파도 넣고, 고춧가루 살짝. 쌈도 먹어야지. 밥은 조금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둥지님들. 아. 저희는 오늘 이제 김장김치가 이제 물릴 때가 됐잖아요. 이제 뭐 찌개 해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열무김치도 해 먹고 이러는데, 또 색다르게 이렇게 배추김치를 한번 해보려고. 배추를 샀더니 배추가 영 맛있게 생겼고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맛있게 됐고, 김치 요거 담는 영상은 따로 이렇게 또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좀 수육을, 저희는 달기 약수터에 가서 달기 약수를 사다가 수육을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 쪽파 대신에 실파로 한번 파김치를 했어요. 쪽파가 너무 굵고 그래서 얇은 실파 요걸로 해봤고, 그 다음에 두부도 직접 만들었는데, 두부 만드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정말 간단한데 엄청 집에서 만든 수제 두부가 맛있거든요. 한번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두부도 맛있게 해서 드시고, 김치도 맛있게 해서 드시고, 수육도 맛있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는 맛있게 먹을게요. 하고 요 김치는 하여튼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요거예요. 수육하고. 그래서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당신도 안전하세요. 맛있게 먹고 건강하세요. 네. 오, 맛있다. 수육이 아까 맛을 보니까 엄청 맛있게 됐던데요. 맛있게? 네. 어때요?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어. 파김치는 간이 아직 안 배서. 막걸리 맛도 약간 바뀌었네. 엄매 겁나게 딸그락거려보라. 엄매 겁나게 딸그락거려보라. 이 배추김치에 배추김치가 슴슴하잖아. 파김치를 하나 딱 얹는 거야. 응? 이렇게 해서 먹어봐요. 이렇게. 파김치에? 응. 파김치를 얹어가지고. 어디 보쌈에? 응. 아, 그만 좋아. 배추 김치에 싸서 먹고 파김치를 하나 딱 먹으면은 아주 궁합이 기가 막히다.
와. 와,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배추김치도 이렇게 이때쯤에 이렇게 생김치 한 번씩 먹고 싶잖아, 배추김치도. 그렇지. 아니, 제가 보쌈 사먹으려다가 참았어. 잘했어. 된장찌개도 땡기네, 오늘. 언니, 그냥. 여기 막 설탕 한 스푼 넣은 것처럼 달잖아, 된장이. 된장, 간장이 보통 사람 짭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맛있는 된장이나 맛있는 간장은 달아. 근데 또, 이 두부가 보통 사람 개념에는 두부가 억수로 공정이 힘들고 아무나 뭐 할 것 같잖아. 근데 너무 쉽지 않아. 당신이. 자, 내가 옆에서 보니까. 당신 얘기 읊어봐. 자. 저기 우리 둥지님들 잘 알아듣게 읊어봐, 여보. 메주콩. 메주콩을 좀 이렇게 불러 놓잖아. 불카 놓잖아. 물에 불른단 말이야. 얼마큼 불러? 한 반나절 볶아야 되겠지. 볶아가지고. 그걸 갈아요. 그냥 믹서기에 갈아. 갈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이 거름망 있잖아. 보통 옛날 사람들은 막 이렇게 천을 하잖아. 천 할 거 없어. 근데. 그냥 이렇게. 세탁망인데 그게 또 건강하게 괜찮아요. 그 뭐 뜨거운 거 아니니까. 세탁망에다가 쭉쭉 짜가지고. 세탁망 어디서 사? 그걸 짜가지고. 짜가지고 그거는 나머지 있는 거는 비지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찌개도 해먹을 수도 있고 부침개도 해먹을 수도 있고. 나머지 그거는 걸쭉하게 두 번 정도 해가지고 물에 끓는 거를 쭉 이렇게 보면서. 간수를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싹 빨아 착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걸 끝났지. 여보, 간수를 넣고 그 두부가 어떻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엉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쯤 되면. 아, 그렇지. 몽글몽글 서로 몽글, 이제 붙어 다 야들이. 그렇지. 엉겨 붙을 때까지. 그렇지. 너무 사랑하면 그건 안 돼, 간수를. 너무 간수, 사랑하면 안 되지. 간수가 그럼 이 두부가 너무 딱딱해지지.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해야 돼. 은은하게 다가올 수 있는 간수물을 넣어야 되지. 콱 넣어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어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뭐? 처음에는 간수를 살짝 한번 뿌려서 야들을 봐야 되지. 내가 당신한테 간수를 은근히 약간 넣었잖아, 처음에. 몰랐어? 너무 맛있대. 와, 생각나나? 아? 너 군대 갔을 때. 뭐야, 훈련 4주 받고. 아니야, 7주 받았어. 7주 받나? 아, 오늘 6주인데. 출석이 있어가지고. 7주 받고 뭐 먹고 싶냐 하니까 보통 엄마 막 치킨, 짜장면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거 군대 수료할 때. 근데 보쌈 먹고 싶다고 해불어. 오늘은 진짜 수육도 맛있지만 두부 된장찌개가. 이건 다 아들이 선택한 메뉴예요, 여보. 이 배상. 어머, 당신 밥 더 먹어. 그래.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된장, 어머, 당신 한 잔 더 할게요? 조금 마셔. 지금 얼굴이 빨간디? 자유? 안주가 좋으니까. 막걸리는, 그래도 막걸리, 이거는 술이 맛있어. 아, 그래, 수육이 딱 맞다. 아이고, 총각김치는 뭐 손도 안 대지네. 김치만 세 개요. 김치? 화김치. 아, 그치. 아니, 지금 물김치도 꺼낼라도 안 꺼냈어. 야, 밥이 필요가 없다.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김치가 만약에 짜면 이렇게 못 먹어요, 뭐.
근데 집에서 만드는 김치는 식당 김치들은 좀 간이 세잖아. 집에서 먹는 김치는 일부 짜게 할 필요가 없지. 중국산도 많아. 봐봐, 내가. 작은 걸로 해봐, 작은 거. 어? 여기다. 여기 있어, 임마. 너무 안 커? 쫄깃하게 먹네? 응?